조한무기는 드래곤스네. 차례차례 보내주지. 진짜 박력 넘치네. 필살기 쓸 때, 네, 박력 넘치네요. 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자, 템들부터 다 주워줄게요. 아, 야, 너무 많이 다는데 이거? 잘못 걸은 거 그냥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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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나의 승리에 들 수 없어! 자, 얘도 필살기 쓸 수 있지 않나요? 사신의 분노. 사신의 분노는 무슨 스킬이죠? 저것도 세게요. 필살기 무기는 상자 까면 나. 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스킬을 갖다가 네 배우기 귀찮으니까 일단은 바꿔가지고 스킬 1씩 다 찍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 보석형으로 놓고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그냥 쫙 찍어버릴까요? 그게 나으려나? 아무도 나의 승계는 들 수 없어. 스킬을 네 일단은 다 네 일반형 고속형 무슨 보조형 이런 거 다 일단 한 번씩 가가지고 모든 스킬을 1씩 다 찍어놓는 거예요. 네 모든 스킬을 1씩 다 찍어놓고 한 다음에 고속형으로 맞춰놓으면 이제 고속형 네 그 능력치대로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 계속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핫! 핫! 이거 죽여버려. 핫! 오케이, 찾았다. 자, 상자 먹으러 갑시다, 크리스티안. 공격 체제에 가려면은 스킬 두 개 합쳐서 배우는 스킬 찍어야 해. 일단 다이나믹 크러쉬랑 그러면은 파워업 이런 거 찍어주고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 다 찍었죠? 이제 메테오 찍어주고요. 메테오를 하나 더 찍기 위해서 적을 한 마리 더 잡아줄게요. 자, 얘는 봅시다. 잘라내.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자, 381 있는데 프레셔 일단 4까지 5까지 찍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프레셔 일단 찍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4에 10까지 찍었죠 지금. 4에 10까지 찍었고 얘도 뭔가 한 마리 잡아야 되네.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방어형 가서 위큰드 암호, 파워드 암호, 팔레까지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아무도 나의 상대 될 수 없어! 이거 잡으면은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야?
아, 나 상자 다 못 갔는데? 아, 위에 아까 저 한 마리 남아있어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왜? 아, 오브젝트. 오브젝트도 근데 경험치 주죠. 왔잖아 이러면은 차례차례 보내주지. 일단 그냥 갑시다. 일부 자주 해줘야겠네. 아, 기다려봐. 상자를 못 먹어가지고 그게 좀 찝찝해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상자를 못 먹고 가가지고 상자를 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놓쳤거든요. 지금 상자를 못 먹은 게 좀 커요. 경험치야 뭐 내 그냥 잡다 보면 늘어나는 거야. 상관없는데 상자를 못 가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미스가 이렇게 나. 아, 나이트레이, 네, 나야트레이,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있는 걸 갖다가, 네, 세어파에 있는 걸 갖다가, 네,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메일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무슨 히든 캐릭인가 그거 나올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빵! 됐어. 죽여버려. 모인다. 자, 여기다 도 이제 필살기 각 나오죠?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이거. 막는 거구나. 필살기 강 나온다. 차례차례 보내주지. 그리고 내려오. 내려오 범위가 좀 크네요.
걸은 것 같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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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다음 턴쯤 되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이 어이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어이 어이. 자, 연한방 날려줄게요. 아, 안 닿네. 빵빵빵빵. 한 방 더는 안 되고. 네, 두 개 때려주고요. 제발 나 둘러싸지 말아줘. 옆으로 빠져나가잖아 애들이.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아.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아. 자, 이대학 캐논 한방 날려줍시다. 에너지 충전 100% 확인. 이걸로 마지막이다! 미쳤나? 오. 상세이전 3 파트 2는 이제 초반부터 이런데 강력한 필살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면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필살기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덤벼보라고? 솔직히 말해서 찰라딘 애는 다 찌끄레기예요? 그래요? 주인공이 가장 세야 점점 풀어볼까 하는 거. 자, 돌도 얻어주고. 차례차례 보내주지! 한 번 더 때려.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고. 파 한번 써볼까? 아 파 파 있긴 한데 그거구나. 소울이 많이 드는구나. 이런 상태는 파 한번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핫! 내 총알로 피할 수 있을까? 터트려! 진짜 안 터지네. 오, 왜 이렇게 안 터져? 잡았죠?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 돼. 핫!
운전자까지 죽여버리면은? 이대학회는 다시 한번. 에너지 충전 100% 이걸로 마지막이다! 이걸로 마지막이다! 핫! 미쳤나? 아, 살라딘. 근데? 까리하네요. 손 좀 풀어볼까? 이거 먹어줍시다. 네, 시원시원하네. 필살기가 그나마 좀, 네, 게임을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필살기가 게임을 좀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지는 않아. 상자들 다 주워줍시다. 손 좀 풀어볼까? 일단 이 친구 공격. 그냥 경험치인데. 덤겨 보라고. 352라. 메테오. 메테오 10렙까지 일단 찍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배워야 될까? 150 남았거든요. 150. 뭐 배우지? 이거 사용하는 스킬인가? 한 번 더 찍어야지 10렙이에요? 메테오 더 찍어요? 한 번 더 찍어야지 10렙이에요? 메테오 10을 11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방어형으로 바꿔야 돼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대기를 합시다. 얘는 이제 다 키웠죠? 일단 스킬들을 하나씩 다 찍어줄게요. 네. 너희들은 내 스킬들을 애들 바꿔가지고 다 찍어주고 나중에 궁극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틀을 사야 될지 그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귀찮으니까 다 찍어. 실버? 보라고? 아, 메테오부터 만렙 찍으면 돼요. 얘는 못 찍어야 될까? 얘는 그냥 광마의 육혈포. 광마의 육혈포 이거 몇 개 찍어야 되나요? 연 찍을까요? 얘 연 맞하면 붙어가니까 연 찍어줄게. 저거 아무런 효과 없다고요?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아요.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아요. 와우. 경험치 보도.
크래쉬 옷까지 찍으라고 했지. 좀 더 찍어줘.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지 않아. 전진용이라서 나중에 찍어줘. 이제 애들 다 바꿔줘야 되긴 하는데 경험치가 좀 낭비되겠네. 팔라딘 무기는 왜 빼빼로가 된 걸까? 그러니까요. 아무도 나의 상대는 될 수 없어.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애들 뭐 맨날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막 이러고 내 다 상대가 될 수 없어 막 이러고 너무 자만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 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팔라딘 상대는 없어 진짜로. 아, 그래요? 일단 프레쉬 옷까지 배웠고요. 왜 이제 뭐 배워야 되지? 연 일단 10까지 찍어줄게요. 연 10까지 찍고 하나 더. 두 개 더. 못 찍죠, 이제? 두 개 더 찍어야 되는데. 나중에 직업 지금 다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스타일 일단 다 바꿔주려고 하는데, 뭐 두 개 더 찍어야 되는데, 못 찍지? 일단 그럼 연을 10일까지 찍어줄게요. 연을 10일까지. 10일까지. 연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 마타면 되니까. 이제 전직 이건 뭐야? 이건 뭐지? 뒤에? 8 오버드라이브 격려 플래셔 다 찍었고 연 오버플로 LTD인가 찍었고 방어형 아직은 노노. 일단 방어형 이제 가가지고 포스필드 비 희생 소닉 블레이드 하나씩 다 찍어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보조형 가야 된다고 했었나? 아 방어형 가야 됐어. 가야 된다고 했었나? 방어형으로 가볼게요. 얘도 방어형으로 가야 되나? 네, 둘 다 방어형. 다 일단 방어형으로 바꿔주세요. 아 네 멍 때리는 놈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일 볼까? 아까 무기 뭐 사줘야 된다고 했었죠? 골드 플러스? 골드 플러스를 어디서 사야지?
일단 행성 다 돌아보면서 골드 플러스 파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실버 주선인데 실버 꼈냐고요? 아니요, 못 꼈어요. 템 안 바꿨어요. 근데 왜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왜 아이템 창을 못 보는 거야? 도대체? 골드 플러스가 없는데? 플러스 유리야? 어 뭐야? 여기 또 싸워야 되는 건가 보네요. 우리 주인의 여전에 납치하고 이제 해적 무리들까지 이끌어 우리를 방해하더니 말은 똑바로 합시다. 여기서 돌아간다면 우리도 물러서겠소. 그런다고 그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거란? 이래 지금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이야. 우리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의뢰를 받고 임무를 수행 중이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청해서 돕겠다고 했어. 이대로 돌아가시오. 기은 작자들이군.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거란? 말로는 통하지 않은 상대들이군. 자 그렇다면 우리 누굴 도와야 되는 거야? 우리 얘네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거 그 미션이네요. 둘 중 하나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거네. 분화? 분화는 필요 없죠. 차례차례 보내주지. 여기 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상자는 없는 것 같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총알은 피할 수 있을까? 듀얼레이지? 이게 더 좋나? 네, 듀얼레이지가 좀 더 좋네요. 듀얼레이지가 좀 더 좋네요. 빵 빵 안 죽냐? 쟤네들은 뭔데 막 빛이 돼서 막 빛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네. 10만원짜리 티셔츠입니다. 이거 입고 나갔었어요. 야방할 때 무려 정모할 때. 네. 파수들이랑 만나러 갔을 때 이거 입고 나갔습니다. 겁도 없이 겁도 없이 상대를 잘못 걸은 것 같고 상대를 잘못 걸은 것 같고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은 것 같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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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총알은 피할 수 있을까?
수정원 애들부터. 이건 역시 용감하시네. 입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 아니죠.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지. 네. 아주 오지님도 네 입어보셨나 보네요. 나가면서 나가면. 어이 아픈데? 죽겠는데 이거 정말? 겁도 없이. 와 이렇게 피가 좋냐? 메터 한번 날려줄까요? 케어 여기다 날리면 동료들 다 죽나? 일단 여기다 한방 써주고요. 이거 한 다음 써줄게요. 카운터 시드, 위큰드 아머, 파워 다운. 여기서 대기해줄게요, 그냥. 동료 안 죽였어요. 아니 동료를 왜 죽여? 나 동료 안 죽였다니까 지금 안 죽였어요. 뭐 갑자기 이때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그렇게 잔인한 녀석 아니, 그렇게 잔인한 사람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 큰데 파워드는 8까지 키워야 돼. 엄청 그만 빨아먹어. 덤겨보라고? 겁도 없이. 소환 매트 무슨이야? 어이 어이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자, 뒤로 빠져줄게요 이제. 선글라스 하나 보내드릴까요? 협찬으로 일주일에 두 번 끼고 방송하셔야. 뭐야?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선글라스라.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지는 않고. 나쁘지 않군요.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지 않군요. 핫! 그럼 고맙게 밥. 선글라스라 아주 좋은 단어군. 선글라스 아주 좋은 단어군. 여기다가 일단 날려가지고 네 아군 NPC들 다 죽여버리도록 할게요. 덤겨보라고?
다 죽어라! 호호! 미쳤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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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죽어라. 덤치 많이 오르겠지? 와, 레벨업하네? 뭐야, 이거, 아군 잡아도 레벨업을 해. 뭔 게임이야, 이거? 아, 창 파트 2, 쉽게 깨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오버드라이브를 찍는 거다. 메테오도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위큰드 아머, 파워드 아머라고 했었죠? 위큰드 아머, 파워드 아머, 8까지 찍어줘야 된다고 했었지. 까지 내 경험치를 뺏어오는구만. 얘만 잡으면 되죠?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은 매우 큰 거요. 지금 막 유리아 내 친구가 라플라스를 떠났어요. 이제 두 사람은 다시는 누구도 찾지 못할 것으로 갑니다. 그래? 아, 그래? 와, 2만 GP가 고객의 계좌로 입금됐대요.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멋진 사람들이군요. 좋아. 돈 비싸게 주는, 많이 주는데? 램버트의 반지? 많이 주네요. 좋아하는 거 보소. 인스트럭터, 어시스터 이거 다 구나 이런 거 팔아줄게요. 그러니까. 다이아 반지가 TP 20% 올라간다고요? 3개 사줄까? 그러면은 다이아 반지 3개 샀어요. 다이아 반지 3개 사고 아까 여기가 라플라스였지. 세이브. 뭐야,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떠요? 리치로 돌아갈게요. 아무가 레드헤드 코스프레하면 잘 어울릴텐데. 레드헤드요? 흥미 없는데도 있어요. 헌터 상점 바르스 서식지 여기 갈까요? 영자 신발이요? 영자 신발 말고 지금 내 라이트닝 슈즈 끼고 있어요. 다 제게 녀석들을 아래쪽으로 몰아넣어. 하지만 보통 사다운 놈이 아닙니다. 덤벼보라고? 오, 뭐야.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 이거 최신 게임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네
최신 고전 게임입니다. 최신 고전 게임. 어이 어이,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창세기전 4 후속작이에요. 일단 메테오를 떨궈가지고 네, 우리 병력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네요. 일단 메테오를 떨궈서 아군 병력 우리 팀 병력을 다 없애버립시다. 아군 레드헤드가 아니라 파워요?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아 그래요? 영자 신발을 얻어두는 게 좋구만. 영자 신발 내 세 개 사놔야 될까요? 영자 신발 어디서 파는지 알고 있긴 한데.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하나만 사라고요? 하나만 사서 살라딘 껴주면 되겠네. 이 친구 피 몇이냐? 아무도 나의 상대 될 수 없어. 파워가 누구예요 도대체? 아 그래요? 그걸로 다른 거 사는 게 낫다는데요?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지는 않아. 풍파워 왠지 내 이름부터가 왠지 파워 느낌인데? 영자 신발 아까 49,000원에 파는 거 봤던 거 같은데? 49,800원은 아니고 49,000원? 49,500원이었나? 손 좀 풀어볼까? 빵. 겁도 없이. 요즘 폼 올라왔다고요? 저요? 빨리 살 다시 빼야겠다. 메테오. 메테오를 어디다 사용해야지 잘 사용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보세요. 내가 한 대 맞더라도 메테오를 여기다가. 형이 저하고 똑같다고요? 뭐야 이거밖에 안 죽었어? 일단 대기할게요.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자 여기서 대기. 나갈 펄하고 비슷하다고요?
그 윤호에 나오는 그 친구하고는 비슷한가요? 차례차례 박박이 있잖아요. 박박이 타쿠야 막 내 채찍질 해가지고 때리는 그 친구하고 비슷한가요? 그 친구보다 더 악독한가요? 어이 어이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뭐야? 어이 어이 야, 지 동료들까지 죽이고 있네? 쟤도?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자, 희생 찍어주고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 돼. 자, 살라딘은 내 살라딘은 뒤로 빠져줄게요. 차례차례 보내주지. 파워다운. 자, 매트 한번 더 써줄게요. 여기다 써줄게. 우와. 암호 계속 찍어주고요. 8까지 찍어줘야 된다고 했지? 일단 이 친구 냅두고 소울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쉬면은 소울 안 오르죠. 어떻게 해야지 올라요, 그러면? 때리지 않고, 네, 소울 올리는 방법 없습니까? 아, 도구 쓰거나 이스케이프 쓰면 올라가요? 아무도 나의 상대 들 수 없어! 이거 근데 그 전에 죽여버릴 것 같은데? 어, 비교 몇인데? 2700? 2700이면 쉽게 안 죽겠구나? 겁도 없이. 이스케이프를 써줄게요, 이스케이프. 또 안 올라가는데. 괜찮아요? 네. 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안 돼, 죽이지 마.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아. 뭐야? 뭐야? 오, 자, 녀석들을 해치우고 바루스를 가르쳐자! 오, 야, 저런 애들. 오케이. 아무도 나의 상대 될 수 없어. 연으로 마무리. 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어,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또? 갑자기? 밖에 라면 끓였나봐요.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겁도 없이.
일단 여기서 대기. 에너지 충전 100% 확인. 이걸로 마지막이다! 차례차례 보내주지. 야 빨리 올라와. 야 이 자식 안 올라오네 이거. 미쳐가지고. 지금 피가 2,700. 차례차례 보내주지. 일단 메테오로. 신발 끼니까 TP가 늘어나가지고 훨씬 좋아졌네요. 뭐야. 안 맞았어 또? 안 맞았네. 아씨. 내 총알로 피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았군. 뭐하니까 진구 가는 느낌이야. 진짜 와 이건 왜 이렇게 해놓은 거지? 나의 상대 될 수 없어. 성우를 너무 안 어울리게 써놨는데. 나의 상대 될 수 없어. 성우를 너무 안 어울리게 써놨어요.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쓰면은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나 보군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풍화용 열공참이. 오 세다. 차례차례 보내주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군. 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빨리 조한턴 돌아와라. 해적보다 먼저 돌아와야 돼. 오케이 돌아왔다. 그런데 네. 그런데 돌아왔어요. 아 메테오로 갔다가 잡아야 돼가지고 이 병사들 있잖아요. 이 병사들을 갖다 메테오로만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얘들 잡아주려고. 다 죽어라! 도후! 갓! 얘 미스 났냐 설마?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얘는 바꿔줘야 되니까 대표.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군. 죽여라. 아무도 나의 상대 될 수 없어. 90이야? 진짜. 진짜 어 뭐가 이렇게 잘 안 맞네. 딱 200이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 살짝 안 맞네. 팔레까지 찍었고 미큰 다음은 팔레까지. 겁도 없이 손 좀 풀어볼까? 좀 풀어볼까? 이제 그냥 잡아줍시다.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 아이,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으로 갔다가 밤에 신음소리 나니까 이상하다고요?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진 않군. 덤겨보라고? 죽여버려! 좀 풀어볼까? 전 한번 또 날려줄게요. 아, 네. 파트 2까지 하고 있습니다. 포 수송선도 바로 깨줄게요. 어떻게 해요? 이런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군. 렉슨, 이게 누구야? 어떻게 알았지? 제이슨의 메일을 보고 여하간 고마워. 하여간 아니야? 이봐! 순순히 코를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놈들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어! 오호,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될 거야! 최고의 코어헌터들이 방금 도착했다! 야, 벌써 최고의 코어헌터야?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군! 자식, 맛이 가버렸어! 벌써 최고의 코어헌터가 됐어요? 아, 체질 바꾸고 그걸 그랬다. 아, 체질 바꾸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 여기 내가 저장해놨었구나. 차례차례 보내주지. 체질 바꾸고 올걸 실수했네. 오케이, 다 맞았다. 아, 아까 전에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적들이.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나 202죠? 와, 아까랑 달라졌다. 아, 다행이다. 자, 8까지 찍어주고 이큰다머 찍어주고. 딱 좋아. 딱이에요. 딱이야. 진짜 딱이야. 진짜 딱 좋아. 오, 좋아. 오, 아무도 나의 상대는 될 수 없어. 완전 좋은데? 이렇게 돼야지. 아까 용병이에 네, 다 안 죽었었는데 이번에 용병 다 죽였죠? 미쳤나? 덤벼보라고?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군. 오, 와우. 야, 왜 이렇게 아파? 아이,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오이. 안타! 신이 따이노까! 탓! 오케이, 해쳤다. 네, 해적 역해예요, 역해. 자, 클리어 했고요. 자, 일단은, 네. 탈라닌 다 배웠었나?